하루 3분 일본어 2강 브런치 주문하기 브런치요 주문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일본어 에리입니다. 간단하고 유용한 단어와 문장으로 쉽게 말하는 일본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 많이 이용하죠? 예쁜 브런치 카페에서 폼나게 주문해 볼까요? 오늘은 브런치 카페에서 필요한 표현을 알아볼게요.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토리데스. ですお待ちくださいこちらです飲み物は大丈夫です 注文しますか。まだです。すみません。これください。こちらです。ありがとう。いかがですか。おいしいです。お下げしましょうか。はい。他にはありませんか。 大丈夫で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일본어로 사람을 세는 법을 알아볼게요. 1명, 1리 2명, 2리 3명, 3인 4명, 4人. 이때 4명을 4닝이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스미마셍 저기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아이상이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종업원을 공손하게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스미마셍은스미마셍의 서거입니다. 고래, 그다사이거 주세요. "고래"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리키는 말로 "서래"와 "아래"가 더 있는데, 상황에 따라 쓰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래"는 가까이 있지만, 나에게 속하지 않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킬 때. 아래는 멀리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억해 드세요. OK, o お願いします. 계산해 주세요. 나니나니ください 말고 나니나니お願いします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お願いします가ください보다 좀더 정중하고 완곡하게 부탁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할게요. 1人ですお待ちくださいこちらです飲み物は大丈夫です注文시ますかまだです すみません。これください。こちらです。ありがとう。いかがですか。おいしいです。お下げしましょうか。はい。他にはありませんか。大丈夫です。お会計お願いします。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일본어를 참고해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일본어로 주문해보세요. 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